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참깨 옆에 도마도를 두 줄 심었는데 이제 노란 도마도, 일반 도마도, 방울 도마도, 검정 도마도, 이 찰 도마도 한 다섯 가지를 심었는데 이걸 자주 따다 먹어야 되는데 따다 먹질 않으니까 그냥 도마도 같이 비가 더운다 또 많이 오니까 이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땅바닥이 막 떨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배추 심고 하도 아까워서 조금 따가지고 하려고 지금 이제 도마도를 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것도 다 붙들어 매주고 신경을 쓰면은 이제 찬바람 불 때 지금부터 많이 열려가지고 가을에 도마도를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도마도 가지도 치고 위에다 뉘어서라도 이렇게 붙들어 매놓게 되면 이제 찬바람 불 때 이제 9월 말, 10월 달에 많이 따면은 수트리폴 상자에다가 따서 잘 얼지 않는 곳에 놓게 되면은 겨울 동안에 계속 맛있는 도마도를 이제 있는 대로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도마도는 평지에 심게 되면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막 갈라서 터지기 때문에 최대한 두둑을 높이하고 이제 물이 도마도 머침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이제 도마도가 터지지 않고 장마 때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고 오히려 안 따먹어가지고 이제 도마도가 이제 땅바닥으로 많이 떨어진 게 이렇게 고랑에 그냥 늘비하게 막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. 터지진 않았는데 너무 안 따가지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딸 때가 지나가지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. 여기 검정 도마도도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안 따니까 이제 썩어서 떨어지고요. 여기 찰 도마도도 지금 너무 이렇게 빨갛게 탁 잘 익고 있습니다. 도마도는 하여튼 두둑을 최대한 높이 긁어 올리시고 물이 이 머층 속으로 안 들어가야 장마 때 터지지 않고 잘 따먹게 됩니다. 오늘은 도마도 두 줄 심었는데 자주 따먹어야 되는데 안 따먹어가지고 지금 썩어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